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었는데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복음으로 지배되어야 되고 이 복음에 의하여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두 가지의 큰 위협이 있다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종교적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삶을 율법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안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좀 잘 지키면, 그래서 내가 인생이 좀 편안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자기의에 빠지고 교만함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교만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교회의 스타일,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적인 문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판의 기준이 되어져서 복음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잣대로
행위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또는 더불어서 두려움도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 잘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좀 어기고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한 번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행한 행위가 완벽하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이 또 율법주의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신앙이 괜찮다고 충분히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DNA를 갖고 있어서 이 사망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DNA가 두려움을 조장하고 교만함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잣대에 맞추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우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우리 뼛속 깊이 우리의 DNA 가운데 이 죄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망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정받으려는 것,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것, 나의 선행으로 고난을 예방하거나 혹은 복을 끌어오는 이런 모든 육체를 기반으로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사망의 법에 의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의 기존 자기 중심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충돌합니다. 이 육신의 법이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내가 왜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염려가 막 밀려오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또 충돌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근심하지? 왜 이렇게 염려하지? 나 왜 이렇게 믿음 없지? 하면서 계속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뭐 일이 좀 잘 되면 막 교만함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고 내 교만함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나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아, 나 교만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계속 싸우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율법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이 율법 안에서, 육신 안에서, 행위 안에서 계속 우리는 충돌하며 살아가요. 주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하나님하고 친해진 것 같고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계속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좀 잘못하면 주님 날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계속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 즉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뭘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뭘 좀 잘못하고 좀 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즉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고 장악하게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이 육신에 있었던 육신도 점점점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런 생각들, 이런 판단들, 정죄들, 기대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100%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죽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기대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되기 때문입니다.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두려움에 많이 휩싸입니까? 하나님이 벌 줄까봐, 내 죄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이 다가올까봐 계속해서 두렵죠. 이 복음 안에서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유익, 가장 큰 유익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부터 이야기하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 고난이 다가오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선행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고난을 예방하고 고난을 막아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완전히 종살이해서 우리 여기에 매여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 헌신, 봉사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중요한 근거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하려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거죠.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뒤에 이제 8장 뒤에 더 나오게 되어지는데,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성숙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업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죠. 이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돼요. 간증이랍시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헌신했더니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또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려 하고 끌려다니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이용해서 하나님을 어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내려 하는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까먹는 거죠. 복음에 주는 가장 큰 유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복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가장 큰 유익,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열심히 안 하면 나의 것을 뺏어가는, 우리를 질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것을 다 수용하고 용서할 자세가 다 있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가운데는 그 탕자처럼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에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나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 했던 우리의 과거의 행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실패였고 다 상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은 넓은 품으로 먼저 달려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이 거면 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든 더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아버지께 잘 보여서 아버지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는, 아들이지만 아들처럼 살지 않는, 아버지 집 안에 거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평강이 없는, 아버지와 화평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죠. 이것은 뭐 이해나 설득의 영역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느끼게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미 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야, 내가 배우지 못해서야, 이런 자책감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겠지.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에겐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다섯 달란트 안 주셨어요? 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 있는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나는 하찮은 존재처럼, 무가치한 존재처럼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죄의 사슬에 스스로 다시 묶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치 여전히 종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 반율법주의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본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반율법주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기는 존재들이죠.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빚진 자, 이 말이 완전히 복음이죠. 은혜죠. 우리는 하느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방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반응, 이것이 복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고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인간관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저 배우자가 나에게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런 걸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이 세상의 계산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부부관계 속에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준 배우자, 나를 용납해 주고 나와 결혼해 주고 나를 아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빚진 마음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꾸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나에게 양육하라 하신 명령,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 빚을 또 내 자녀에게 갚는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또다시 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이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좋은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 가지고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자칫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공급하지 않는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가, 이런 생각이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 이 목회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종업원과 고용주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이 새벽에 안타까운데,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유창해지시고 복음으로 능숙해지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나를 아들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모든 관계 속에, 삶 전 영역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 매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며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이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른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